상동 맛집 흑급돼지 속내 점심 저녁 가성비 맛집.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꼬오빠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곳은 제가 근무하는 속내에서 점심 식사하기 좋은 음식점을 추천하려고 해요. 사무실이 속내역 쪽에 있어서 점심시간이 되면 항상 메뉴가 고민인데 이곳은 호불호가 없어서 방문하면 전반적으로 만족이 되는 맛집입니다. 속내 먹자골목 고기 맛집 흑급돼지를 소개합니다.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에는 사람들이 홀을 가득 채워서 북적북적합니다. 매장에 입장해주시면 메뉴가 보이고 딱 보면 그냥 삼겹살집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식사 손님이 더 많아 백반집 느낌. 적당한 금액이라 부담없이 먹기가 좋습니다. 요즘 많이 드시는 대패 삼겹살과 냉동 삼겹살이 북극돼지 메인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요기창문 메뉴입니다. 점심시간에 주문 가능한 점심 특선 메뉴인데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주문이 가능한 메뉴로 쌈밥 4종입니다. 대패쌈밥, 제육쌈밥, 불백쌈밥, 삼겹쌈밥인데 기본 2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하고 가격이 착한데다가 양이 다 먹기가 힘들어요. 잠시 세팅이 되기 전에 매장 안쪽 모습입니다. 대부분 회식하시는 분들이 이 위치에 자리를 잡고 고기 묵고 술도 묵고 하십니다. 기본 반찬들이 나오는데 김치와 콩나물 무침, 양배추와 상추, 미나리, 고추, 쌈장이 나오고요. 중요한 게 제가 좋아하는 끓인 물을 줘요. 개인적으로 북극돼지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뒤쪽으로 셀프 코너가 있습니다. 부족한 쌈 종류와 고추, 마늘과 쌈장, 기름장 등 드시다가 부족한 게 있으시면 셀프 코너에서 편하게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요즘 같이 채소값이 비싼 시기에 북극돼지의 다른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메인 메뉴들이 나와주는데요. 뜨끈뜨끈 호박, 두부 가득한 된장찌개가 나오고 우렁이, 쌈장, 두부가 섞인 맛있는 우렁쌈장.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두 명이라서 간장 베이스의 불백 쌈밥을 선택하여 시켰습니다. 여럿이서 오면 제육과 불백이 딱 좋습니다. 다만 이것은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주문해서 드시면 됩니다. 먹음직스러운 간장 불고기입니다. 둘이 먹으면 부족함 없이 충분히 먹는 양입니다. 쌈 하나에 고기, 마늘, 우렁쌈장, 쌈장, 미나리 이렇게 올려서 싹 먹고 밥 한 숟가락 싹 먹으면 퇴근 전까지 배가 든든하니 좋습니다. 이미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는 북극돼지이지만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한 번쯤 찾아와서 드셔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자주 다녔지만 그동안 소개 못했던 북극돼지를 오늘에서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속내 점심 맛집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맛있는 식사하세요.